청초하고 단아한 비주얼에 많은 팬들이 한국인처럼 보인다고 이야기한 카자. 그래서인지 성형외과 의사들이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는데, 자연스럽고 낮은 인라인 쌍꺼풀 라인, 좌우 광대폭이 작은 갸름한 얼굴형이 한국인처럼 보이게 하는 요소, 그리고 예쁜 눈매와 애교살, 자연스러운 코높이와 동글동글한 코끝, 한 부분이 유독 크거나 도드라짐 없는 조화로운 이목구비, 깨끗하고 투명한 피부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청순한 이미지를 보여준다고. 그래서 닮은꼴로 언급되는 연예인이 수지, 김고은. 한국인처럼 보이는 비주얼이지만 일본 오사카에서 나고 자란 일본인. 풀네임은 나카무라 카즈아. 카즈아란 이름의 뜻은 한 장의 나뭇잎. 그래서 좋아하는 색도 초록색. 한국어를 배운 지는 약 1년. 배운 기간에 비해 굉장히 자연스러운 한국어 실력. 한국어가 빠르게 늘게 된 비결은 드라마. 가장 좋아하는 배우는 김세정. 세정이도 최근 좋아하는 가수는 르세라핌. 하지만 아직 쓰기는 어려워하는 편. 받아쓰기에서 전부 틀린 모습이 귀여워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번지점프는 번지정부, 산책은 상잭, 찜질방은 침질방, 피크닉은 픽닉, 윗몸 일으키기는 윗몸 밀띠김, 천둥번개는 종동관계, 춤꾼은 춤근, 킹글 인터뷰는 친구의 인터뷰라고 적은 모습에 카즈아의 별명 무민과 훈민정음이 합쳐져 만들어진 신조어가 무민정음. 한국에 와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는 기절칵이야. 기절. 최근 많이 사용하는 말은 하면 죽는다. 멤버들과 장난칠 때 사랑스럽고 귀엽게 말한다고. 최근 배운 단어는 역대급. 가장 좋아하는 한국어는 사랑해요. 일본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무거운 이미지의 단어인데, 한국에서는 그런 생각 없이 가볍게 많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한국어 실력만큼 엉뚱한 매력을 가진 카즈아. 채원이가 종종 카즈아를 보고 하는 말은 즈아의 머릿속이 궁금해요. 머릿속이 궁금해. 진짜 머릿속이. 르세라핌의 많은 컨텐츠에서 보여준 카즈아의 엉뚱한 매력. 엉덩이가 한 개인가 두 개인가라는 질문에서 카즈아의 대답은 두 개. 오른쪽과 왼쪽 엉덩이 근육을 따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 기린의 넥타이 위치에 대한 질문에서 카즈아의 대답은 아래쪽. 사랑하는 사람이 쉽게 맺을 수 있기 때문. 카즈아가 생각하는 자신의 매력은 무대 위의 멋짐과 달리 무대 아래 엉뚱한 모습에서 오는 갭 차이. 또 다른 갭 차이는 카즈아의 놀라운 근육. 첫 공개 영상 썸네일에 등장한 놀라운 등근육뿐만 아니라 팬들이 볼 때마다 놀라는 카즈아의 복근. 멤버들도 카즈아의 복근을 보고 자극받아 운동을 한다고. 이런 선명한 근육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은 평소에도 항상 하는 운동. 촬영 전에 대기실에서 플랭크 운동을 하기도 하고, 무대에 올라가기 전 스쿼트를 계속하기도 하고, 브이로그를 찍다가 갑자기 복근 운동을 하는 카즈아. 가방에 항상 꼭 들어있는 것도 스트레칭 볼. 브이로그에서 소개한 스트레칭 도구만 해도 무려 11개. 항상 몸을 관리하는 습관을 가진 이유는 발레. 카즈아가 발레를 배운 기간은 약 15년. 네덜란드 국립 발레 아카데미에서 유학하던 발레 유망주. 수많은 발레 콩쿠르의 수상 경력과 프로 공연에도 참가하던 우아한 백조. 그러나 카즈아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것은 케이팝 무대. 카즈아를 케이팝의 세계로 안내한 것은 블랙핑크. 블랙핑크의 붐바야를 본 카즈아가 생각한 것은 이건 무슨 세계지? 그래서 찾아간 콘서트가 2018년 오사카 교세라돔에서 했던 블랙핑크 월드투어 콘서트. 콘서트를 보고 든 생각은 나도 저런 무대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진지하게 발레의 길에 집중해야 할 때 지원한 하이브 온라인 오디션. 카즈아가 온라인으로 보낸 영상은 발레 영상과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 카즈아의 비주얼과 실력을 본 하이브는 바로 합격. 그렇게 르세라핌으로 데뷔하게 된 카즈아. 르세라핌 무대에서 카즈아만 보여줄 수 있는 발레 안무. 그래서 발레 동작을 할 때는 더욱 신경을 많이 쓰게 된다고. 카즈아가 발레만큼 신경을 쓰는 부분은 재미있는 것. 오사카 사람들은 재미있는 것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기 때문. 그래서 밸런스 게임에서도 재미있는 대답을 많이 하는데, 길 가다 사자 만나기와 귀신 만나기에서는 귀신 만나기. 그 이유는 사자보다 귀신이 만났을 때 더 안전해서. 소스 뮤직과 칠리 소스 중에서는 소스 뮤직, 프링클 소스였다면 소스를 선택했다고. 재미있는 카즈아의 취미는 영화나 드라마 보기. 좋아하는 한국 음식은 프링클 치킨과 치즈볼. 그래서 말했던 세 가지 버킷 리스트가 프링클 치킨 20마리 먹기, 치즈볼 20개 먹기, 르세라핌 행복하고 건강하기. 못 먹는 음식은 매운맛. 막내인 은채와 함께 르세라핌 맵찔이 멤버. 하지만 르세라핌에서 트레이닝 중이라고. 가장 좋아하는 빵은 크루아상. 노래와 댄스 중에서는 댄스, 패딩과 코트 중에서는 예쁜 코트를 좋아하는 코트파. 좋아하는 일본어 단어는 코모레비. 나무 아래서 봤을 때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빛을 표현한 말. 좋아하는 말이 코모레비. 사랑해요인 것처럼 따뜻한 성격을 가진 카즈아. 막내인 은채가 생각하는 카즈아도 사소한 면까지 배려해주는 착한 언니. 이런 카즈아의 MBTI는 INFP, 열정적인 중재자.
사실 이전 MBTI는 ENFP, 친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신나게 노는 걸 좋아하는 외향형 E이지만 한국이라는 낯선 환경 탓인지 내향적인 I로 바뀐 성격, 카즈아도 I형으로 바뀌며 현재 르세라핌 멤버 모두 I형! 하지만 르세라핌 멤버들과 있을 때는 호탕하게 웃고 장난도 잘 치는 카즈아! 상대적으로 구분되는 보컬 포지션은 서브보컬 및 메인 래퍼, 코로나로 윤진이가 불참한 무대에서 윤진이 대신 노래를 부르며 호평받은 보컬 실력, 청순하고 맑은 비주얼 이미지와는 다르게 낮은 중저음의 랩도 반전 매력, 상대적으로 구분되는 댄스 포지션도 메인 댄서, 강점인 다리 찢기 안무를 선보이며 케이팝과 발레를 매력적으로 믹스하는 카즈아, 자신도 피어나라고 말하는 카즈아가 팬들을 보며 하는 생각은 지금 멈출 수는 없겠다. 아직은 스스로 잘하고 싶은 마음에 불안과 걱정이 많다는 카즈아, 카즈아가 언젠가 해내고 싶은 무대는 뭔가를 보여줘야겠다는 마음 없이 완벽히 즐기며 자신감으로 가득 찬 무대, 그래서 끊임없이 하는 것은 연습, 르세라핌으로서 원하는 것은 더욱 큰 무대, 무대에서 전하고 싶은 것은 힘과 긍정적인 에너지, 감동, K-POP 무대를 보고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에너지를 느꼈던 것처럼 자신의 무대를 보는 팬들에게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해주고 싶다는 카즈아, 항상 응원해주시는 팬들 덕분에 안정감을 느끼고 행복하다고 하는데요. 오는 25일 일본에서 첫 싱글 발매를 앞두고 있는 르세라핌과 카즈아, 거기에 새 뮤직비디오 촬영 소식까지 들리며 새로운 앨범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음 컴백에서는 카즈아가 어떤 놀라운 무대를 보여줄지 벌써 기대가 됩니다. 르세라핌 카즈아에 대한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카즈아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두유람에서는 K-POP 아이돌분들이 겪고 있는 루머, 억과 등에 대해 사실이 아닌 부분들을 짚어보는 영상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구독자분들이 사랑하는 아이돌들 중 루머와 억가로 고통받는 내용이 있다면 두유람의 이메일로 관련 정보와 함께 알려주세요. 여러 해명 자료들을 첨부하여 제보해주시면 영상 제작을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K-POP 친구 두유람이었습니다. 안녕!